있으십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지켜보고만 계세요. 여러분, 얘 친구가 있길래 잠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저자는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자네 얘 친구라고? 예, 어릴 적 친구인데 지금은 술법사가 된 모양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올까 합니다만, 먼저 여관에 가 계시면 제가 나중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얘 친구라니 할 얘기가 많겠지. 그럼 우린 먼저 여관에 가 있을 테니 천천히 오도록 해.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왠지 수상하단 말이야? 뭐가? 심심하면 자리를 뜨는 아엘로트 오빠도 그렇고, 저기 저 사람도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잘못 본 거겠지. 아이, 나 모르겠다. 여관이나 가자고, 발만 씨. 정체를 숨기고 여행을 하셨다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리엘님. 어쨌든 남들이 있는 곳에선 아일로트라고 부르세요. 알겠습니다, 아일로트님. 남들이 볼 때는 님자도 꼭 빼야 합니다. 아니, 제가 어찌 아리엘님에게... 진정 저를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게 불러주세요. 알았다, 아일로트.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군.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저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스승님이 펼치신 술법진을 점검하고 다녔습니다. 이곳 델리오 영주성 근처에 스승님이 펼친 술법진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려던 참입니다. 영주성 근처에 술법진이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만, 제가 찾고 있는 술법진은 펠리아스 신전에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펠리아스 신전이라고요? 설마... 네, 아일로트가 생각하시는 그 펠리아스 신전이 맞습니다. 몇 년 전 왕국군 손에 의해 모든 사제가 전멸당한 그 펠리아스 신전이죠. 그곳에 살리아르님의 술법진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영주성으로 왔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다니요? 도통 신전의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지라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봤지만 신전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영주성의 영민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성 옆 기억의 호수 속이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억의 호수라... 시간 괜찮으시면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힘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죠. 살리아르님이 직접 펼친 술법진이라면 분명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그 펠리아스 신전에 펼쳐진 술법진이라니 직접 봐두는 편이 좋겠군요. 네, 그럼 신전이 있다는 기억의 호수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손님이야? 어디서 오시는 길이에요? 혹시 베르토? 요즘 거긴 백길이 끊겨서 여기까지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저 그게 베르토 쪽은 아니고요. 아, 그럼 베르토 쪽으로 여행하시는 여행자이신가 봐요. 베르토라, 야경이 참 멋진 도시죠. 옛날에는 자주 놀러 갔던 도시인데. 이봐요, 아줌마. 언제까지 우릴 여기 세워놓으실 거예요?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태거든요? 아휴,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손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외지인이라 반가워서 그만. 오랜만이라. 그렇다면 근래 병사들의 이동이 없었다는 겁니까? 파란 갑옷을 입은 란더스란 사내가 병사들을 이끌고 왔을 텐데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았겠어요. 그렇게만 되었다면 크게 한몫 잡았겠죠. 금방의 여관이라곤 여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한 달 만에 손님이세요. 영주님이 바뀌고 나서 이것도 예전 같지 않답니다.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부족단이랑 반란군 잡는다고 병사들만 몰려다니니 장사가 될 리가 없죠. 이상하군. 우리보다 훨씬 먼저 출발했으니 이미 이곳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텐데. 뭔가 다른 일이 생겼겠지. 발만씨, 나 지금 배고프다고. 밥부터 좀 먹고 하자고. 고발, 알퐁스도 배고프다잖아. 그래. 그럼 일단 식사부터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죠, 손님. 혹시 다른 곳에서 외진이 오면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힘들었을 텐데 푹 쉬어. 그래, 어떤 이유든 란더스나 로펠러 군대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한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마을을 나가 찾아봅시다. 알퐁스도 그게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알퐁스, 네 주인이 누구지? 모로 선생, 알퐁스랑 우리 사이를 질투하는 거야? 알퐁스가 요즘 우리 짐까지 들어줘서 얼마나 편한데. 사이좋게 지내면 된 거지 뭐. 방이 비좁군. 덩치 큰 게 한 마리가 사라지면 딱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알퐁스도 쉬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 짐까지 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모로 선생, 그러다 알퐁스 떠나면 어쩔래? 떠나고 싶냐? 곤충들이 많군. 오망성을 설치하는 동안 뭔가로 저것들의 시선을 끌어야 할 것 같은데. 개 한 마리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딱 적당하겠군. 개 한 마리. 재료가 부족하군. 재생의 호수에 있는 연잎들을 좀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개 한 마리가 대신 구해오면 참 편하겠군. 개 한 마리 배때기를 차버리기